못하면 우리 도련이 불쌍해서 어떡하니? 아. 근데 그건 왜? 아니. 왜? 혹시나 우리 도련님한테 관심 있었어? 아, 뭔 소리야. 나도 그냥 신경이 쓰여서. 둘 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찬도이, 넌 네 걱정이나 해. 우린 엄마가 기필코 결혼시키려고 작심하고 계시니까. 자라. 86년 당신 몰래 귀국하라는 건 장인어른의 지시였어. 아버님은 내가 당신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다면 내게 그 철거 현장을 진두지휘할 것을 요구하셨지. 머리에 먹물만 든 내가 과연 손에 피 묻히는 험한 일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려고 하셨던 것 같소. 그때 그 현장에 굳이 내가 투입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는데 장인 어른께서는 절친이신 조 대표 아버님께 부탁해서 날 시험해보자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난 죽기보다 싫었지만 장인 어른께서는 내가 그 관문을 통과해야 당신과 결혼할 수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난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기 위해서 죽기보다 싫은 일을 했단 말인가요? 그래요. 당신을 잃는 건 더 죽을 것 같았으니까. 그때 내가 왜 공부하다 귀국해서 당신 몰래 이런 짓을 해야 하는지 내 자존심까지 버리고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상대가 당신이 아니었다면, 당신만 아니었다면 그게 아무리 장인 어른 뜻이라 해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날 얻고 싶었던 건 내가 미래건축 사주의 딸이었기 때문이었나요? 차라리 그 이유였다면 난 끝까지 내 자존심을 지켰을 거예요. 미래건축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그때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고 마음으로 당신을 포기할 수 없었어. 그때 내가 당신을 조금만 덜 사랑했다면 그런 지옥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게 원망스러울 정도란 말이오. 아무리 그래도 기부남 팀장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건 분명히 말하지만 기부남 팀장 아버님의 그 불미스러운 일은 내 탓이 아니오. 조 대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 만년필은요? 당신 만년필을 왜 기부남 팀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만년필을 잃어버린 건 사실이오. 장인 어른께서 우리 둘에게 정표를 주신 걸 잃어버렸다고 하면 당신이 많이 실망하고 속상할까 봐 서로 맞춰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럼 당신은 정말... 당신도 조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않소? 조한건설 자금 사정이 안 좋아 조 대표가 나한테 자금 융통을 부탁하는 걸 단칼에 거절했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그건 내 입에 담기 싫으니 당신이 지금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걸 생각해봐요. 대표님께서 한일합작 프로젝트 사실을 아셨으니 특별히 말이 새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 부대표님이 연락이 가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미래건축 주식을 가능한 많이 확보해주세요. 대표님이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물러나시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최재! 아직 안 잤어? 늦게까지 잠을 안 자니 얼굴이 푸석푸석하지. 제 얼굴이요? 아, 형부가 지금 그런 시답잖은 얘기나 할 때가 아니거든요. 시답잖다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긴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아. 최재, 나한테 할 얘기 있지? 아, 뭐야! 진짜 있네, 할 말. 어? 아, 뭐냐니까? 형부 시험 중인데. 아, 괜찮아. 내가 여수를 얼마나 받아먹었는데. 내가 걱정 말고.